스테이 안녕. 안녕. 잠깐만, 이 캔들이 너무 일찍, 너무 일찍 했다. 원래 I love you 뭐였지? 아, 9월 15일인데 너무 일찍 너무 일찍 불로 켜가지고, 아, 이제 하나밖에 안 남네. 아무튼 Happy birthday. 혼자 노래 부르기엔 좀 이상하니까, 우리 스테이 이렇게 오늘도 오늘 너잘 오늘의 긴장되네. 아이고, 어떡하지? 새해 오늘 이렇게 특별히 생일 축하해줘서 너무 고맙고, 정말 앞으로도 계속 말하면서 잠깐만 이거 안 되겠어. 이렇게 네 스테이도 언제나 항상 이렇게 사랑스럽게 또 옆에서 많이 지켜봐줘서 너무 고맙고, 그동안 내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또 우리 스키즈 또 옆에서 많이 지켜봐줘서 너무 고마워. 일단 스테이는 이 빛처럼 정말 많이 빛나고 앞으로도 많이 빛나줬으면 좋겠어. 스테이 고마워. 이제 소원 흡! 오케이, 됐다. 자, 하나, 둘, 셋. 이게 뭐지? 내가 상상도 못했어. 너무 일찍 해가지고. 와, 이제. 안녕. 우리 스테이 안녕. 잠깐만, 조명 다시. 나이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아. 와우, 오케이, 좋아. 안녕. 자, 우리 나 댓글 한번 보러 갈 건디. 일단 정말 오랜만에 또 V라이브 하게 돼서 기분이 너무 좋네. 사실 뭔가, 그러니까 물론 또 바빴지만, 네, 또 되게 오랫동안, 물론 매일매일 뭐한 달에 뭐 많이 해봤으면 좋겠는데, 뭐한 번이라도 했으면 좋지만, 네, 사실은 그동안 좀 뭔가 더 오래 길게 이렇게 기다리게 만들어서 이렇게 기회를 잡았고, 정말 좀 뭔가 특별하게 V라이브를 하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저번 달이랑 지지난 달, 아, 지지난주에. 저번 달. V라이브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좀더 특별히 이렇게 생일까지 V라이브를 준비했으니, 그래서 우리 스테이도 잘. 와이파이 어디 갔어? 와이파이 문제는. 된다. 됐다. 다시 왔다. 됐다. 어디 갔어? 나 너무 마시고 있었어. 요새 다시 보여줘. 어디서부터 말하면 되지? 잠깐만. 일단 특별히 이렇게 뮤라이브를 준비해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오늘 또 9월이다 보니까 그냥 생일에 또 준비 특별하게 준비를 했으니 케이크까지 준비하고.
또 조명까지 준비를 했는데 근데 뭐 귀엽네. 오늘은 뭔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또 많은 사랑스러운 메시지도 받고 또 버블도 메시지 많이 보고 되게 사랑스럽고 정말 큰 힐링이 돼서 진짜 너무 좋았어. 그래서 이렇게까지 계속 사랑스러운 메시지도 물론 평소에 이렇게 사랑스럽게 또 따뜻한 메시지를 많이 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래도 오늘은 좀 되게 더 따뜻한 것 같아. 아무튼 오늘 생일 선물 받은 생일 선물 있어? 생일 선물은 일단 많이 받았죠. 우리 이엔이한테 그 후드를 얻었는데 되게 좀 따뜻하고 해서 이제 막 연습하면서 좀 에어컨을 너무 이제 많이 되게 춥게 틀면 또 혼자 누워있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이엔이 선물 덕분에 이엔이 덕분에 선물을 그 이제 후드를 써서 되게 따뜻했고 그래서 너무 좋았고 진짜 사이즈도 딱 맞고 되게 좋았어. 그리고 우리 현진이 선물. 현진이 선물은 진짜 어제 깜짝 놀랐어. 진짜 이렇게 큰 선물을 주는데 되게 나 무슨 선물인지 몰랐는데 근데 그림을 그려서 페인팅까지 하고 Felix Happy Birthday 그 다음에 현진이 시그니처 추가해서 사실 그 사진은 이제 우리가 옛날에 엄청 옛날에 아니지만 촬영장에 우리 소리꾼 촬영장에 이렇게 손을 이제 꽃을 들면서 한쪽 손으로 이제 들고 이제 반대쪽에 손으로 들고 하는데 그 사진을 찍어서 너무 아름답게 나와서 그래서 현진이가 그 사진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트를 두고 이걸 사진 찍었어. 예쁘지? 지금 스크린을 보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근데 진짜 이 사진을 이따가 올려서 진짜 너무 사랑스럽고 진짜 감동 크게 받아가지고 진짜 그림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릴 수가 있지? 진짜 오랫동안 그리겠네. 또 이렇게 페인팅까지 해서 진짜 감동 많이 받았어. 그래서 되게 이런 것도 뭔가 이런 선물도 받게 돼서 진짜 방에다가 그냥 붙이고 예쁘게 방을 꾸몄어. 그래서 우리 현진이 고맙고 또 이엔이 너무 고마워. 앞으로도 잘 쓸게.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많은 메시지도 받고 되게 따뜻했어요 어제. 그래서 자면서 또 따뜻하게 잘 잤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상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노래 틀고 싶은데 오랜만에 V라이브 하니까 이 노래를 추천해 줬었는데 잠깐만요. 어딨지? 노래 나의 노래는 아니다. 이 노래 너무 우울한 아이고 이 노래 말고 노래 좋지만 되게 새드해서 또 밝은 분위기 맞춰서 노래 좋죠. 근데 진짜 뒷머리 많이 길렀네요. 맞아요, 진짜 엄청나게 길렀어. 그래서 엄청나게 길러서 뒷머리 많이 길렀는데
근데 또 조금씩 다듬어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하고 있어요. 어? 아. 아, 레그 안 걸렸다. 다행이다. 와. 오늘 다른 선물도 받았나요? 사실은 오늘 말고 그 전에 이제 특별한 선물을 받았는데 이제 이렇게 티를 많이 받았어요. 티를 많이 받았는데 티랑 티셔츠 이제 Save the Children은 이제 계속 기부를 하면서 이제 아는 사람 친구가 그 이제 티셔츠를 선물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되게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요. 이 메시지 Love is everything to me. 그런 또 그 예쁜 티를 받고 또 이 폰케이스를 받았는데 정말 저는 막 폰케이스를 이제 사면 아니면 쓰면 좀 흰색 아니면 까만색을 잘 되게 깔끔하게 쓰는 편인데 이렇게 진한 빨간색을 이제 받게 돼서 뭔가 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되게 너무 진짜 좋은 선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밥은 먹었어? 밥은 일단 여기 와서 이렇게 오는 길에 그 전에 내가 라자니를 사가지고 라자니를 이제 여기 가져와서 또 먹었어. 그래서 내 점심이었는데 근데 또 뭐 또 맛있게 먹어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 그 젤리를 사가지고 비타민 C 꾸미 젤리 꾸미라고 껌이죠. 한. 맛있다. 그래도 우리 스테이 오늘 같은 날씨에 날씨가 되게 좋잖아요. 날씨가 좋은데 또 요새 뭐 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날씨도 워낙 좋으니까 또 시간 되면. 꼭 나갔으면 뭐 밝은 날씨 산책도 하고 큰 뭔가 조금 덥지만 그래도 그 비타민 D를 받으면서 되게 따뜻하게 그리고 좋게 그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고 진짜 큰 힐링이에요. 산책을 하고 오늘도 생일 축하해 주니까 날씨도 좋다. 고마워요. 근데 되게 뭔가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날씨도 좋고 또 워낙 뭐 요새 날씨도 좋지만 또 스테이가 이렇게 뭐 되게 축하해 주는 말 마음을 많이 표현해 줘서 너무 태양도 또 되게 날씨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용도기 자전거 요새 탔어? 요새 잘 못 타가지고 또 바쁘니까. 근데 시간이 된다면 꼭 탈 수 있으면 좋겠고 타고 또 힐링하고. 근데 또 오랜만에 타면 또 좋죠. 좋지. 그래서 자전거 타는 것도 기대 많이 되고. 와, 비니 이쁘다. 맞아요. 이 비니도 이거 옛날에 누구한테 받았는데, 근데 정말 비니 잘 원래 안 쓰는 편인데 시간 갈수록 잘 쓰는 편인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이렇게 높게 쓰는 것도 처음이에요. 괜찮죠? 그래도 오랜만에 브이라이브에서 뭔가 살짝 더
긴장된 것 같기도 하고. 그 오늘 병아리보단 고양이 좀 닮았다. 어우. 근데 요새 다들 막 고양이 닮았다고 말을 많이 말해줘서 진짜 병아리 말고 내가 이제 물론 병아리도 닮을 때도 있는데 내가 막 좀 약간 고양이처럼 보일 때마다 되게 신기한 것 같아서. 다들 요새 멤버들이 치킨이라고 부르니까 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예, 치킨. 그래서 아 진짜 어떡하니. 그래서 프라이드 치킨까지 막 이름 부르고 아 양념 치킨 아 진짜. 그래서 눈 너무 잘 놀리는 것 같아서. 근데 너 재밌지. 이게 장난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병원에 볼 때마다 치킨하고 생각합니다. 프라이드 치킨. 아, 나는 고양이인데 치킨을 먹는다. 귀여워. 아무튼 그래도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아서 다행이다. 진짜. 케이크 어디 갔어? 케이크는 여기 있어. 아직도 여기다. 뭐야 글씨가 사라졌네 거의. 아 근데 괜찮아. 조금 먹어야지. 내가 좋아하는 딸기 맛. 너무 맛있다. 귀걸이 예쁘다. 귀걸이요? 아 귀걸이는 원래 평소에 끼는 건데 이것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깃털이 붙어있고 또 길게 체인을 붙으면서 되게 깔끔한 적당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활동 끝나서 좀 아쉽다. 아 좀 아쉽죠. 그때 우리 3주 동안 했는데 소리꾼 이제 끝나가지고 그래서 너무 좀 아 시간 생각보다 좀 빨리 갔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우리 킹덤 컴백쇼를 했을 때 그때 사실 그때 컴백이어가지고. 근데 또 그때 생각하면 좀 오래 되게 좀 살짝 옛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근데 또 이번 무대가 소리꾼 활동하면서 되게 시간 후딱 빨리 간다 라는 거를 느꼈어. 더 다양한 무대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래도 다음에 또 우리 후속곡 이제 활동도 해야 하니까 곡은 아직 모르죠? 스포를 해드릴까요? 알려주세요. 후속 꼭 기다릴게. 그러면 자 하나 둘 셋 찢자. 뭐 그 노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주 시크하게 무대를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건 말할 수 없는 비밀이어서. 근데 이 치즈라는 노래는 되게 좋아요. 치즈 뮤비 보셨죠? 치즈 되게 재밌게 또 다른 트레일러도 다른 이제 곡 뮤비를 많이 재밌게 찍었지만 치즈는 되게 뭔가 스키즈만의 좀 장난스럽고 되게 신나가지고 그땐 진짜 잘 기억하고 있고 또 뮤비가 이렇게 재밌게 나와서 진짜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마지막에 치즈 뮤직비디오 그 약간 블루 치즈 젠다 치즈 막 그 부분에 제가 일부러 케이크를 이제 묻힌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어 감독님 혹시 치즈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얼굴에다 묻혀도 될까요? 그렇게 물어봐가지고 그래서 아 오케이 그래서 묻혀서 이제 그 어떤 액팅을 해가지고 그래서 되게 잘 나왔던 것 같아요. 다행. 아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또 다른 것도 나와야죠. 네 또 지금까지 예고편이었으니까 강박 뮤비도 진짜 멋있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것도 잘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많이 기대하고 있어. 물살을 잘라 쏠띠 와우 어? 틀어봐야겠다. 노래 너무 좋아. 진짜 이 가사 쓰면서 스테이를 생각하면서 진짜 어떻게 힐링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스테이한테 힐링을 해주고 싶은데 근데 곡으로 이제 더 힐링을 해주고 싶고 뭔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또 여름이고 아니면 또 날씨도 되게 따뜻하고 또 날씨 좋을 때 바깥에서 뭐 산책하거나 아니면 바닷가에 갈 때 이 노래도 듣고 좀 많이 힐링하고 또 우리 스테이도 뭐 힘들 때도 있고 아니면 좀 바쁘다 아니면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없는 상황도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서 꼭 힐링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즐거움 그리고 밝은 곡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창빈이 형 아이디어랑 또 민우 형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가지고 되게 같은 마음에서 좋게 이 노래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이 노래도 좋고 또 다른 노래 우리 노이즈 우리 스테이 좋아하는 노이즈 노래 있나요? 그것도 궁금하네. 소리꾼 빼고 타이틀곡 빼고 나머지 좋아하는 노래 있나요? 뚜뚜뚜 아이고 나는 오 Silent Cry? 도미노? Silent Cry? 우와! Silent Cry 되게 많이 좋아하네. 저도 진짜 이거 녹음 Silent Cry 원래 이제 앨범 준비하면서 Silent Cry 가이드 녹음을 받았는데 와 진짜 너무 멋있고 진짜 귀 쑥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진짜 이 노래 사실은 이 노래 중에 녹음을 하면서 이게 제일 좀 뭔가 기억에 남고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노래여서 진짜 너무 좋아. 싸는 거야. 되게 신기하잖아. 나도 너무,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좋아. 조용한 밤 울고 나면 환하게 웃고 있다면 또다시 들어가
너무 좋아. 그 무대에서 진짜 콘서트 하면서 이 무대를 하고 싶어, 진짜. 진심으로. 아, 너무 좋아. 이 부분도 되게 좋아요. 이거 끝나고 약간 댄스 브레이크가 있는데 거기서 무대를 진짜 멋있게 한번 보여드릴 텐데 난 생각할 수 있더라. 아, 너무 좋아. 이게 진짜 꼭 하고 싶다. 네, 아무튼 이번 사인콰이였고 진짜 너무 좋아. 계속 듣게 되고 또 식도 있고 더뷰도 있고 아 되게 많아요 우리 노래. 아, 너무 좋다. 우리 릭스 오랜만에 오랜만에 ASMR 해줬으면 많이 힐링할 것 같다. 아, ASMR 진짜 오랜만에 하고 싶은데 진짜 또 우리 스테이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지? 응? 내가 그때 사진을 찍어서 응? 준비를 했지? 사실 그때는 ASMR 맞긴 하죠. 또 우리가 마이크 들면서 이렇게 또 신기한 소리도 하고 또 되게 이번에 더 많이 준비를 해서 더 재밌게 그때 많이 좀 다양한 아이디어를 짜서 이렇게 좋은 소리를 많이 내려고 하는데 그때 많이 재밌게 봐주면 좋겠어. 그 영상은 아마 곧 나갈 거야. 그래서 우리 스테이 기다려서 그 인터뷰를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어. 나 진짜 그때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촬영하면서 아 진짜 스포는 못하는데 누군지를 알려주고 싶은데 스포를 하고 싶지만 근데 그때 보면 진짜 더 재밌을 거라 멤버 당연히 멤버지 근데 그 멤버 누군지는 말할 수 없고 근데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빵 터질 뻔했어요 진짜. 하, 그때 너무 기억에 잘 남고 해서 스테이도 진짜 재밌게 볼 거야. 그때 오케이. 아 그렇구나. 아, 이니도 사진 올렸구나. 나 몰랐어. 와. 아, 이니구나. 오케이. 알았어. 그, 아예, 그, 따로따로 해가지고, 이니도 보낼 줄 몰랐어. 근데, 진짜, 우리는 진짜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근데, 진짜, 그때 리누 형이랑 했을 때 되게, 물론 재밌게 했는데 근데 이은이랑 너무 웃긴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진짜 우리 스테이도 빵 또 아기 빵을 열심히 재밌게 봐주면서 근데 이은이 열심히 하더라고 그 ASMR 그래서 너무 기대돼 진짜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마이크 앞에 있을 수 없더라고. 너 웃음이 너무 커가지고. 네. 다행이다. 그래도. 너무 재밌게 해서. 아니, 빵빵. 아빵.
아, 근데 진짜 보니까 와 오늘도 빌라이브 오랜만에 해서 그런 것 같아. 더 긴장하고. 노래를 틀고 싶은데 근데 또 스테이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질문도 많이 답변해주고. 백령스쿨 언제 할 거야? 백령스쿨은 백령스쿨은 정말 시간 될때꼭할수 있으면 좋고 한데 또할 거예요. 진짜 해야지. 우리 스텔을 위해서 또 이렇게 재밌는 것도 해주고. 스쿨은 모르겠지만 약간 가르쳐 주는 거는 뭐 하고 싶어. 뭐 그동안 열심히 이제 스테이한테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뭐 계속 잘안 돼가지고. 뭐 물론 꼭그 콘텐츠로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제이미스터 그렇게 그런 약간 스쿨처럼 막 배워가고 또 많이 가르쳐 주면 재밌을 것 같아서. 뭐잘 못해도 그래도 보기만 해도 좀 재밌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그런 것도 아이디어 같은 것도 많이 생각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스테이 뭐 댕냥스쿨 보면 뭐 배우고 싶은 거 있어요? 만약에 뭐 댕냥스쿨을 한다면? 밥 만들기, 요리하기. 요리는 하고 싶지만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쿠키 만들기. 쿠키. 쿠키는 힘을 많이 써야 돼서 또 힘들고. 그래서 하고 싶지만 그 다음에 또 약간 좀 시간이 된다면 쿠키도 나쁘지 않고 브라우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브라우니 만드는 것도 브라우니는 또 다음에. 아 근데 진짜 브라우니 만들어서 꼭 스테이한테 주고 싶다. 뭔가 나만의 스테이한테 해줄 수 있는 선물. 그 맛있는 브라우니를 해주고 싶어. 그 기회 꼭 왔으면 좋겠어. 케이크 만들자. 케이크도 더 어려운 것 같아서. 근데 또 해봐야지. 할 기회가 있으면 또 해야지. 레밍턴 케이크. 사실은 레밍턴 케이크를 만든 적이 있고 너무 맛있게 나와서 그게 너무 다행인데. 다음에 더 맛있게 만들어서 꼭 스테이한테 보여주기로 할게요. 꼭 맛있는 것도 만들고. 바나나 케이크. 바나나 케이크 맛있지. 진짜. 스무디 만들자. 잠깐만, 우리 스무디 저번에 만들지 않았나? 아, 그때 만들었는데, 그때는 할 말이 없죠. 그때는 와 진짜 옛날이구나. 그때 스무디 아니고 그때 그냥 쉐이크였던 것 같은데. 아니다, 아닌가? 스무디였. 아 스무디인데 좀더 알아봐서. 이렇게 블렌더까지 넣고. 살짝 쉐이크나. 그래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으드드드드드. 어우 생각만 해도 긴장돼. 슬라임 만들어줘? 슬라임도 만들 수는 있지. 슬라임은 그냥 슬라임? 슬라임은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뭐좀 인터넷에 많이 보다가 슬라임은 뭐몇개뭐 필요하고 하는데 이렇게 슬라임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도 많이 봤지만 한번 그것도 찾아봐야 될것 같아. 슬라임도 좋지. 오늘 저녁 메뉴는 뭐야?
어제 좀 야식을 오랜만에 해가지고 그래도 좀 아 한번 조금 그래도 뭐 먹고 싶다. 어제 저녁을 안 먹어가지고 그래서 야식을 한번 하자 해서 내가 뭐 먹었지? 타코야키를 먹었고 곱창을 먹었고 또 뭐 먹었지? 아이스티 큰 아이스티를 마셨고 그리고 또 뭐였지? 와 기억이 안 나네. 그 아이스티를 마셨고 타코야키 곱창 그리고 계란찜 그리고 또 뭐였지? 생각이 안 나네. 아! 그 게 크랩 또 맛있게 먹고 그래서 되게 다 너무 많이 먹고 맛있게 먹어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살찐 것 같아. 살찐 기분이고 오늘도 살짝 부은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좀 부었네 아닌가. 네, 조금 너무 많이 맛있게 오랜만에 맛있게 먹어가지고 물론 평소에 저녁도 또 점심도 맛있게 먹었지만 그래도 좀 오랜만에 야식을 하고 싶었어. 타코야키 한 28개 정도 먹어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먹은 거라 너무 맛있게 먹었어. 근데 그래도 28개 맞아 28개 아, 많이 먹었네. 맞아요. 진짜 오랜만에 먹어가지고. 그래서 오늘부터 좀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데, 음료수는 괜찮겠지? 근데, 약간 살 뭐 조금 없지만 그래도 얼굴에 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찐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메뉴 때 기억나죠? 신메뉴 때 제가 사실 그때는 너무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그냥 그 살 볼살이 그냥 쏙 들어갔어요. 그때 그 얼굴에 뼈밖에 안 보여가지고 사실 그때 열심히 너무 열심히 준비를 해서 진짜 어우 열심히 힘들게 준비를 했지 그때. 근데 뭔가 머리를 자르면 더 살쪄 보일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를 없앨 거야. 스테이가 좋아해줘서 너무 고맙고 안 뺄 수도 있고 근데 조금 빼려고. 그래도 오늘 그래서 어제 너무 많이 맛있게 먹어가지고 너무 다행인 것 같아. 오랜만에 좋아 좋지. 오 아이고 괜찮아 내가 널 잡아줬어. 아, 그래도 뭐가 살쪄? 그냥 다이어트 하지 마. 밥은 대신 많이 먹어. 아 저녁이라도 먹으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저녁을 적당히 먹고 28개 타코야키를 먹지 않고 대신 저녁을 먹을게. 저녁을 맛있게 먹어서 와 적당히 먹어서 그대로 내가 잘 다이어트를 해볼게. 근데 또 뭔가 스테이를 위해서 더 약간 카메라 같은 거 있잖아요. 카메라 이제 직캠 아니면 좀 얼빡 샷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진짜 뭔가 스테이한테 더 좀 그 좀 마른 그리고 잘생긴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많이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 열심히 신경을 썼는데
아니 그냥 삼시세끼 다 먹어. 오케이. 근데 하루에 거의 세 번 안 먹지 않고 한 두 번? 뭐 한 한 끼 말고 두 끼? 그래서 잘 먹을게요. 건강하게 건강을 잘 챙기고 비타민도 잘 챙겨 먹고. 아 근데 뭐 스테이도 이미 비타민이니까 난 괜찮아. 언제나 건강하지. 그래도 진짜 계속 음방 생각도 하면서 아 진짜 음방 하면서 진짜 우리 스테이 너무 보고 싶었고. 사실은 우리 스테이도 많이 보고 싶고 약간 음방 하면서 제일 원했던 게 무대에서 우리 스테이 직접 앞에 있었으면 좋겠고 그냥 뭔가 컴백 무대를 하면 했으면 그 스테이 앞에 있으면 또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진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좀 좋은 기회가 꼭 생기면 진짜 꼭 무대 우리 스테이 앞에서 꼭 해서 즐겁게 더 시간을 잘 보내고 싶어. 잘 보내고 많이 힐링도 하고 또 많이 웃고 또 되게 우아하게 많이 해주고 인사해주고 되게 뭔가 상상이 돼. 아직도 옛날에 많이 그런 무대를 했을 때랑 되게 많이 그리워한 것 같아. 그래서 진짜 뭐 콘서트 특히 콘서트 되게 많이 기대돼서 진짜 기회가 그때 꼭 생겨서 내가 즐겁게 무대를 해서 우리 스테이한테 큰 힐링을 해주고 또 많은 기억에 남을 수 있게 내가 꼭 무대를 준비를 하겠어. 우리 다 우리 멤버들도 꼭 무대를 빨리 하고 싶다고 해서 그래도 걱정 마! 인내심을 가지면서 좀 더 참자. 그동안 참으면서 우리가 많이 힐링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마. 그래도 너무 좋다. 생각만 해도 너무 기대된다. 얼굴이 오늘 좀 하얗하네. 맞아요. 조금 비비를 발라서 나 죽은 게 조금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와우 조금 보이네. 와우 이렇게 가까이 붙은 적 없는 것 같은데. 와우 비비? 저 오랜만에 비비를 바로 먹었는데 어우 비비를 잘 안 바르는 편인데 그래도 물론 메이크업 무대에서 메이크업도 하는데 근데 비비를 오랜만에 발라서 너무 못 바른 것 같아. 못 바른 것 같은데 괜찮아? 너무 하얗은가? 근데 비비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메이크업을 좀 시도를 해봤는데 와 너무 어렵더라고. 처음에 재밌는데 근데 막 아이라이너까지 그리고 컨투어링 생각해. 컨투어링은 되게 재밌는데 근데 살짝 너무 많이 발라서 그 라인이 보여가지고 아 이건 좀 안 되겠다 또 다시 지우고 또 다시 하고 했는데 그런 것도 재밌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해보고 많은 것도 해보고 그림, 아 페인팅 같은 거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하는데 직접 페인팅은 많은데 이제 색깔에 맞춰서 뭐 1번, 2번, 3번에 이 색깔을 딱 그런 그림 그리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걸 받아가지고 사가지고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그냥 재밌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한번 해보면 현진이 왜 좋아하는 그림 그리는 걸 왜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 그래서 한번 그려서
페인팅하면서 한번 보여줄게. 뭔 좋아, 좋아. 그러니까 그 페인팅이 아 DIY? DIY DIY 페인팅인데 그래서 되게 기대하고 있어. 알아서. 물론 나는 그림 그리는 건 못하지만 아 진짜 너무 못 그려. 너무 못 그려. 강아지 그리려고 하면 거의 그냥 진짜 강아지처럼 보이지 않을 거야. 너무 못해요, 못해. 조금씩 그런 것도 많이 배우고 싶고 또 시도해보고 있지. 시간 되면 현진이한테 또 레슨을 받아야겠어. 그림을 어떻게 그렸는지 꿀팁을 한번 받으면 또 좋고 또 재밌지. 재밌을 것 같아. 릭스 페인팅 기대할게. 어? 너무 기대하지 마요. 아 잘하고 싶다. 그냥 또 연습하면 되니까. 그냥 뭐 저는 피아노 또 요새는 뭐 조금 바빴지만 그래도 피아노 연습도 할 때도 있고 노래 연습도 오랜만에 하고. 아 진짜 그날 올 때까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 우리 용복이 손 보여줘. 손? 손? 손이 너무 조그만데? 내 손이 내 손 진짜 조그매. 진짜 봤을 때 멤버들이랑 비교를 하면 막 이렇게 너무 넘거나 넘어가거나 그래서 약간 아 내가 너무 애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 목소리는 엄청나잖아. 그래서 상상이 안 돼. 내가 왜 보통 약간 손이 크면 또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막 잡는 것도 되게 편하고 잡는 것도 편하고 내가 너무 조그매서 살짝 힘들 때도 있어. 이렇게 막 뭐 물건을 들고 있는데 손이 또 조그매가지고 막 짐에 막 빠질 때도 있고. 근데 또 나는 원래 손 아 요새 원래 좀 추운 편이었는데 차가운 편이었는데 근데 요새 좀 따뜻하더라. 그래서 약간 땀도 잘 나고 아니 긴장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도 오랜만에 우리 스테이 손 잡아주고 뭔가 이렇게 인사도 해주고 악수도 악수 허그 그리고 이렇게 손을 이제 꽉 잡고 이렇게 하는 기분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뭔가 쓰다쓰다도 해주고 만약에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스테이를 만날 수 있으면 또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스킨십 뭐 이렇게 하고 또 악수 그리고 손 잡아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얘기도 많이 하고 싶어. 약간 대화를 많이 하고 싶고 깊은 얘기도 많이 나누면서 또 좋은 얘기도 하고 좀 추억에 남긴 그런 얘기도 많이 꺼내서 또 많이 잘 힐링했으면 좋겠고 뭔가 스테이랑 같이 시간을 보낼 수 하루만 같이 보낼 수가 있다면 진짜 스테이랑 데이트를 한다 아니면 같이 시간을 함께 하루만 딱 즐겁게 보내준다 보낼 수가 있다면 난 아침에 점심 아침밥 먹으러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한식 뭔가 한식이 딱 아침밥에 맞는 것 같고 한식에 딱 맛있는 것 먹어서 뭐 산책도 하고
산책을 하고 좀 날씨가 좋다면 조금 산책을 하면서 이제 소화를 좀 시키고 소화를 시키고 그리고 애견 카페. 아 나는 애견에 뭐 애완견도 키우고 싶고 워낙 강아지를 좋아해서 고양이도 되게 좋고 동물도 되게 좋은 것 같아서 만약에 애견 카페를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제 강아지도 아니면 뭐 고양이든 되게 열심히 또 잘 이렇게 쓰담 해주고 놀아주고 되게 기억에 잘 남길 것 같고 또 애견 카페 가다가 우리가 이제 점심 먹으러 가야지 아닌가? 또 뭐 자전거 타고 아 자전거 탈 수 있으면 타고 아니면 뭐 또 뭐가 있을까? 예 뭐 그 파크에 가서 공원에 가서 약간 또 날씨도 좋으면 좋다면 편하게 쉬고 내기도 하고 사진도 많이 찍고 사진도 많이 찍어주고 그 다음에 영화 보러 가거나 영화 보러 가면 또 얼마나 재밌을까. 영화도 보면 재밌지. 그래서 재밌는 영화도 보고 보면서 아니면 아 보고 또 쇼핑하고 같이 쇼핑을 해서 또 옷도 맞춰주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리고 뭔가 되게 재밌을 것 같아. 그리고 쇼핑하다가 이제 좀 피곤하다 아 그래 좀 배고프다 그때 이제 맛있는 저녁을 이제 먹으러 가고 내가 뭔가 사주는 게 너무 좋아해서 뭔가 옷도 사주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그리고 저녁 내가 쏠게. 또 뭐 비싼 고기 아니면 뭐 맛있는 스파게티 아니면 뭐 한식 아니면 외식 그런 음식도 먹으면 또 좋지 않을까 싶은데 또 잘해주고 싶어. 맛있는 것도 먹고 디저트도 먹고 뭐 안 먹어도 돼. 또 먹고 나서 또 뭐하지? 쇼핑 또 해야 되고 또 만약에 너무 피곤하다 그러면 뭐 공원도 가고 싶으면 가고 아니면 잠깐 뭐 카페에 들려가서 또 이렇게 뭐 아주 시원한 음료수 아니면 따뜻한 걸 마시고 기분 얘기도 하고 하면 그렇게까지 잘 마무리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진짜 그런 상상만 해도 되게 행복할 것 같아. 행복한 하루를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그래서 나도 그런 생일 선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도 진짜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면 진짜 얼마나 재밌을까. 근데 재밌을 것 같아 진짜. 아 사진도 찍고 맞아 사진도 찍는 것도 되게 좋아해서 또 재밌게 찍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진짜 앞으로도 계속 무대도 뭐 물론 바쁘지만 그 바쁜 만큼 우리가 잘 스테이한테 큰 힐링도 해주고 스테이한테 많은 선물도 해주고 싶고 그동안 우리 스테이가 이렇게 우리 옆에서 저희 옆에서 이렇게 열심히 지켜봐주고 또 응원도 많이 해주면서 그만큼 우리가 힐링을 했고 또 힘들어도 그 힘든 만큼 많이 힘을 얻어서 이제 우리 스테이한테도 많은 콘텐츠 그리고 무대도 준비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어서
앞으로도 더 많이 기대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 무대 그리고 후속곡도 있으니까 참고. 또 무대도 잘 재밌게 보여주고, 앞으로도 뭔가 콘서트 같은 것도 준비하면 올라오면 이제 재밌게 크게 큰 선물, 그렇게 선물을 잘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대돼. 내가 기대되고, 올해 기대되고, 내년에도 기대되고, 내내년에 기대되고, 앞으로 시간 갈수록 우리 스테이와 함께 하면서 크게 큰 선물 돼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그런 말 해주고 싶었지. 부끄럽네. 몰라. 나 몰라. 나 몰라, 몰라. 아, 그래도 오늘 시간 얼마 안 남아서 일단 우리 스테이가 또 우리 내가 오랜만에 와서 뭔가 오랫동안 기다리게 만들어줘서 너무 미안한데, 오늘 진짜 특별히 그 라이브를 해주고 싶어서 오늘도 이렇게 재밌게 와줘서 너무 고마워. 진짜 그만큼 내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또 이렇게 즐겁게 오늘도 이렇게 브이라이브 많이 지켜봐 주니까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맙고 마음이 따뜻하고 진짜 더 해주고 싶어. 말로만 뭐 고맙다는 말을 해줄 수 있는데, 네, 말로 잘 표현해도 그래도 완전 만족스럽지 않아서, 그래서 몸으로 표현해줘야겠어. 몸으로 아니면 무대에서 아니면 콘텐츠를 올려서 이렇게 힐링 또 큰 선물 해주고 싶어. 나의 고마운 마음을. 하, 그래서 오랜만에 뮤일라이브에서 딱 생일에 딱 하니까 나 너무 큰 힐링이고 진짜 큰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 스테이 덕분에 나도 많이 힐링하고 스테이도 많이 힐링하고 진짜 너무 다행인 것 같아. 네, 하트. 나 요새 이런 하트 있는데, 하트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좋지만 학 이런 것도 되게 좋지만, 네, 나는 요새 이런 거 이런 하트를 되게 좋더라. 되게 뭔가 귀엽고 손도 조그마니까 여기 잘 된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이게 더 잘 보인 것 같아. 나의 사랑스러운 마음을. 하, 이제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우리 스테이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진짜 오늘도 이렇게 보러 와줘서 너무 고마워. 진짜 또 생일 축하해줘서 오늘도 큰 힐링이었다. 진짜 우리 스테이도 힐링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볼 수 있으면 꼭 또 보자. 다음에 하트. 오늘 빨리 말해주고 싶은 거는, 오늘 제목은 이제 널 Thank you. 그 제목한 이유가 그동안 스테이가 이렇게 열심히 또 잘 재밌게 또 사랑스럽게 따뜻하게 옆에 있어줘서, 진짜 스테이 덕분에 내가 이렇게까지 왔던 것 같아서, 아 이렇게까지 왔어. 그래서 아니야, 너 덕분에 내가 더 고맙다 라는 말을 이렇게 제목으로 표현해주고 싶었어. I just wanna say you guys are always doing everything you can and everything for us, and so I just wanna, even though just saying thank you is enough, though
I really wanted to express how I felt, but I know it's hard to express through words. So, I just wanted to put my, the title as, no, thank you. It's because of you that I'm still here and that we're still able to thrive and live every day. So, it's all thanks to you that we're still here. So I just want to say, no, thank you. Yeah. 아무튼 리스트에 이렇게 또 재밌게 와줘서 너무 고맙고 오늘도 좋은 하루 잘 보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이번 주 다음 주 이번 달 다음 달 올해 내년에 내년 내년에 내내년 100년 네 100년 꼭 잘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고 Forever 오늘도 재밌게 봐줘서 너무 고맙고 새해 많이 사랑해 알았어 Stay 고마워 안녕 많이 사랑해